다음으로는 대전 및 충청도의 제1 후보인 동아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아는 프로야구 창단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동아그룹 회장님은 탁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88 올림픽에서 탁구의 금메달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던 관계로 프로야구 창단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 광주 및 전라도 연고지 대체 후보로 대한교육보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당시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중에 전화로 불참 결정 통보를 해오게 됩니다. 프로야구 사업성에 대해서 경영진이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한교육보험도 창단 설득이 무산됩니다. 서울 연고지 문제와 전라도 충청도 창단 기업 선정 문제도 프로야구 창립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천 및 경기, 강원 지역 제1후보인 현대그룹은 청와대를 통하여 접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현대는 정주영 회장님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었고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프로야구 창단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 창단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현대그룹을 대안으로 생각 중이었던 한진그룹의 희망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진 역시 프로야구의 탄생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 사실상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인천 및 경기, 강원 지역에 기대했던 참여기업의 잇따른 불참 상황 속에서 제2후보였던 한국화장품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화장품은 당시 회장이 대한야구협회 회장이기도 하며 한국화장품 실업야구팀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접촉을 하였으나 한국화장품은 무리한 창단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고지로는 서울로 한국화장품 야구팀을 그대로 가지고 창단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조건은 서울을 연고지로 요구하는 기업이 포화 상태이고 창단 기준인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하는 드래프트를 무시하고 일종의 혜택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화장품의 참여는 없었던 일로 하게 됩니다. 광주와 대전 그리고 인천 및 경기 지역까지 참여 기업의 잇따른 거절과 무리한 요구로 프로야구 창단 기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호원 선생님과 이용일 선생님은 창단 기업의 선정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던 아마추어 야구의 힘을 얻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광주 및 전라도 연고지 창단 기업 대상으로 해태 제과를 만나게 됩니다. 해태는 당시 대기업 수준의 규모가 아니었기에 프로야구 창단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태는 여러 고민 끝에 김동혁 감독님을 원하는 조건으로 창단에 합의, 결국 광주 전라도를 연고로 하는 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태의 참여 결정에는 참여를 독려한 광주일보와 청와대 등이 창단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야구 창단은 5개 구단으로 MBC 문화방송과 두산그룹, 그리고 삼성그룹, 롯데그룹, 해태제과의 확실한 창단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인천 및 경기, 강원 지역을 연고지로 할 기업으로 럭키금성을 생각하고 접촉하게 됩니다. 원래 럭키금성 원호의 연고지는 부산 연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강원 지역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럭키금성의 프로야구 창단 참여 의사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자인 오너가 해외 출장 중이라 바로 확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며칠의 연기된 구단지 회의 일정을 또 연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MBC는 서울, 두산은 인천, 삼성은 대구, 롯데는 부산, 해태는 광주로 연고지로 하는 5개 팀으로서 출범을 위한 구단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에 청와대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인천 경기 및 강원도를 연고지로 원하는 기업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산미그룹으로 후보에도 없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프로야구의 사업성보다는 야구에 관심이 많았던 산미그룹 회장님으로 인해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산미그룹이 프로야구 창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프로야구의 출범은 처음 계획대로 6개 팀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1981년 11월 25일 신라호텔에서 첫 구단주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롯데와 두산은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롯데는 동종제가 업체인 해태의 프로야구 참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해태가 참여 시에는 롯데는 불참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나중에는 해태의 참가를 승인하는 대신 서울 연고지를 강력하게 고집하게 됩니다. 두산은 처음부터 서울 연고지를 원했으나 MBC가 정치적인 힘으로 서울의 연고지가 확정된 상태였고 인천 경기 지역은 현대그룹이 창단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충청도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의 창단이 무산되고 뜬금없이 산미그룹에서 인천경기를 연고지로 하여 창단한다고 하니 아무 연고도 없던 충청도를 연고지로 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단주 회의 결의로 구성된 프로야구 창립추진위원회는 두 구단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특히 서울 연고지를 고집하는 롯데의 주장이 워낙 강하여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부산 연고지로서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던 럭키 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게는 프로야구 창립총회까지 참여에 대한 확정 여부를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어 롯데는 일본에 있던 신교코 회장님이 일단 창단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결국 부산을 연고로 하는 창단에 합의하게 됩니다. 두산은 차선책으로 서울을 MBC와 함께 연고지로 해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MBC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민 끝에 추진위원회는 서울 연고지에서 MBC와 두산의 선수 선발을 2대1로 배분, 그리고 3년 뒤에는 두산의 서울 연고지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산은 이 조건에 대해 수렴을 하고 각 구단에 공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MBC에서는 선수 선발에 대한 양보는 할 수 있지만 서울 연고지 분할은 안 된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청와대까지 흘러가게 되었으며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MBC는 마침내 공중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1981년 12월 11일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서울은 MBC 총영, 대전 및 충청도는 오비베어스, 부산 및 경남은 롯데자이언츠, 대구 및 경북은 삼성라이온즈, 광주 및 전라도는 해태타이거즈, 인천은 산미 슈퍼스타즈로 구성된 6개의 프로야구 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단은 단장 및 감독, 코치진을 구성하고 1982년 개막전까지 선수 선발 등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기에 준비를 한 탓에 심탄치 않았던 지역 연고지 기업 선정과 여러 어려웠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첫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가 탄생하게 됩니다.